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 해피세야입니다. 어도비 코리아와 함께 크리에이터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캐릭터 디자이너 권순호 작가님을 만나러 와봤습니다. 권순호 작가님을 만나볼까요? 호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캐릭터 디자이너 권순호입니다.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캐릭터로는 카카오 프렌즈와 싸이의 강남스타일 캐릭터가 있고요. 캐릭터 디자이너의 일이 그 캐릭터를 많이 알 수 있게 만드는 일이 캐릭터 디자이너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계속 캐릭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SNS 시대의 흐름의 변화 속에서 캐릭터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계신 이유가 뭔가요? 초창기 때는 이제 온라인 위주의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순수 미술을 한다기보다는 명확하게 좀 상업 미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내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떤 곳과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캐릭터는 어떤 작업 프로세스로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요. 사실 별게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막 딱 정해놓고 무조건 완벽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완벽이라는 거는 끝도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고 대충 해서 해보고 아니면 빼면 되는 거고 모자라면 더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대충 하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은 또 막상 또 하다 보면 또 대충 하는 것도 힘들어요. 또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권순호 작가님만의 팁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모티콘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잘 팔리고 있는 것을 따라하기보다는 본인 안에 있는 것을 구체화시켰을 때 가장 큰 경쟁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이모티콘 사용자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 이모티콘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냥 말을 길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이모티콘 하나 툭 던져주면은 너무너무 편할 텐데 약간 좀 그런 저 자체부터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반영을 하다 보니까는 저의 어떤 그런 생활에서 오는 어떤 그런 동작이나 표정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반영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뭔가를 계획하고 했다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내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기대하지 않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하자. 그냥 좀 그런 식으로 바뀐 것 같기는 해요. 마지막으로 어도비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마무리하세요. 그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